제가 이제 고3 시절에 이제 정시를 준비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모으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국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도 많이 봤고 또 다른 인강도 많이 봤는데 제가 원했던 내용은 다 없더라고요.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유원준 쌤 그 홍보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본질일까요? 그런 내용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은 게 유원준 선생님입니다. 전에 있던 학원에서 들었을 때 강의는 약간 막 분류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. 과학, 뭐 기술, 인문, 사회.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단원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출제 사고 패턴이 보인다고. 근데 약간 고민이 드는 게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왔을 때. 그러니까 내가 만약 시험지를 봤는데 저는 인문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사회가 나왔어요. 과학이 나오고. 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근데 이제 이원준 쌤 이제 공개 특강을 들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지문의 키워드를 이렇게 사각형 형식으로 그게 바로 이항 대립을 표로 하시는 건데 긴 지문이 그 짧은 칸으로 표로 이렇게도 표시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이용한다면 이제 시험장에서도 간편하게 간단하게 저도 표로 정리하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존의 분류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고민 없이 빨리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수능을 준비했는데요.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어요.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학교 수업에 이제 많이 집중했는데요. 선생님께서는 이제 보통 판서에 필기를 하시잖아요. 네,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. 뭐 여기는 특징이 뭐고 또 어떻게 됩니다.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준비해 오셔서 강의를 한 건데 전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필기를 다 한 후에 다시 뭐 교재를 보고 해설 강의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. 아,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. 나도 참고서 보고 또 많이 인강 들으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내용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저런 말이 나올지 그거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 해설을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궁금했던 거는 문제풀이를 해도 문제풀이와 연관돼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끼워 맞추기 식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거 내신은 내가 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수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. 수능장에서 저렇게 해설할 수 있을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다 한 게 이원준 선생님인데요. 이원준 선생님은 이제 1 플러스 3 원칙이라는 간단한 법칙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. 그게 이제 수능 수험장에서는 그런 것만 딱딱 체크하니까 기존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단순하고 또 일반화돼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원준 쌤의 가장 큰 장점은 구문 강의,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구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. 지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수업이 있고 또 구문 강의가 있고 또 독해 강의가 따로 있잖아요.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독해 강의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언어지만 그래도 이 구문 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. 왜냐면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이원준 쌤 가르치시는 게 이제 구문 강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가르치시는 구문 강의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A and or B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도 구문 강의가 있듯이 이원준 쌤은 A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. 그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. 국어 공부법을 잘 몰랐을 때는 이제 해독 중심으로 공부했어요. 아, 오늘은 1회도, 2회도, 3회도. 그리고 뭐 근거 찾기, 그리고 중심 문장 찾기. 근데 이러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아,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 늘지 실력이? 실력이 느는 건 눈에 보이지만 이게 수능 당일날까지 100점이 나오라는 보장이 확신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래서 제 만약에 이제 후배들이 있다면 후배들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부하기를 원치 않아요.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좀 더 일찍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해서 미리 탄탄한 실력을 길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신감 있게 국어는 자신감이니까 자신감 있게 국어 공부해서 고3 때는 좀 큰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다른 과목에도 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